여러분 안녕하세요.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의 모든 것 이제 마지막 편입니다. 와, 오늘은요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의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계약과 실제 거주에 관련된 사항들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 쫑긋 세우시고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의 모든 것 그 대미를 장식하러 지금부터 저와 함께 고고고. 다른 사람이나 반려동물과 같이 거주 가능한가요? 그렇죠. 혼자 살다 보면 외롭죠. 외로움을 느끼면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은요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쉐어형에 한번 신청해 보세요. 1인 단독세대는 다른 사람과 거주할 수가 없기 때문인데요. 쉐어형 하우스에서 또래분들과 공감대를 형성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추천합니다. 그리고 반려동물의 경우는요 별도의 제한사항이 없으니까 이웃분들께 양해를 구하는 게 바람직하겠죠. 보증금 및 월세 관리비는 얼마 정도인가요? 네, 정말 많은 분들께서 비용에 관련된 질문들을 많이 문의해 주셨어요. 안타깝게도 비용은요 사업 대상지나 계층마다 달라서 제가 직접 이렇게 이 자리에서 답변해 드리기가 좀 애매모호합니다. 관련 내용은요 추후 공고 시에 입주자 공고문을 꼭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옵션이나 부대시설은 어떤가요? 네, 옵션과 부대시설 역시 사업 대상지마다 다르기 때문에 각 대상지의 입주자 공고문을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단 커뮤니티 시설은요 모든 청년주택마다 100제곱미터 이상 확보해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재계약을 진행할 경우에 임대료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네, 재계약은요 평가에 따라서 2년에 한 번씩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임대료는 기존 금액의 5%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습니다. 거주 중에 이사를 가게 되거나 차량을 구입할 경우에 어떻게 되나요? 이 문제는 아주 간단합니다. 거주 중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 당연히 자격 기준의 유비에 대해서 탈거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이사를 가게 될 경우는 주택을 당연히 반납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차량 구입 또한 입주 자격 기준을 유비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따라서 거주 중 차량을 구입하게 될 경우는 탈거 조치가 됩니다. 네, 지금까지 역세권 2030 청년주택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봤습니다. 어떠세요? 요즘 청년들 주거난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이 정보가 여러분들께 정말 큰 도움이 되기를 저도 마음속으로 응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어떤 임대주택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올지 저도 궁금해지는데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그렇다면 하단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